시애틀에 갔을 때, 시애틀에 갔는데,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하늘에 그 막,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막 가까운 거야. 근데 광활하게 막 펼쳐지는데 너무 좋았어. 시애틀에서 잠을 좀못 잤지. 아, 그래요? 잠못 자는 거예요? 뭐, 누가 안 재운 거예요? 못 이루는 거. 잠못 이루게 했어요? 잠못 이뤘지. 그만 기억나게? 아, 근데 거길 가서, 근데 제 친구랑 해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야. 누나가 운전하다가? 아니, 친구가 운전하고 난 옆에 탔는데. 그래갖고 고속도로에서 거의 죽다 살았지. 지금 이렇게 나 꼬부려 앉지를 못해. 골반이 틀어지고 발목이 이렇게 꺾여. 그래가지고 참 기부스를 하고서 거기서 본의 아니게 생활을 했지. 그래서 잠을 못 잃었지. 진짜 잠을 못 이룬 사건이었겠네. 그래도 되게 당황했겠다. 사고 난 몸도 아프고 뭐 부상 이렇게 그치? 이거 하는데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니까. 그때 김건모 노래를 그렇게 많이 들었었거든. 긴 머리, 긴 비슷하다. 다 치마를 입은 좋지 않아? 맞아. 그때 뭐 김건모 뭐냐 저 신승훈 그래, 맞아. 변진섭 변진섭 노래도 나 너무 좋아해. 표정 없는 세월을 보면 흔들리는 너에게 뜨뜨릴라 뜨뜨릴라. 내게 줄수 있는 건 오직 사랑뿐이야. 정말 당시에 힘겹게 사는 사람의 얘기죠. 아무것도 줄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연인에게 줄수 있는 거는 사랑뿐이라고 고백하는. 변함없는 세월을 보면 흔들리는 너에게 꽃단송이 들려 바라기를 새들은 날아가라 바람은 불어오라 내 가슴 모두 태워 줄수 있는 건 오직 야, 오직 계란뿐이다. 오직 사랑. 날 딸기 할